저는 지금 일 때문에 제주에 와 있습니다. 네, 제가 렌즈를 못 챙겨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일 때문에 왔지만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카페도 가고 좀 휴식을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커피가 이제 시즌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커피를 사왔습니다. 바닐라, 얼그레이 바닐라 무슨 라떼인데 이것도 너무 맛있다. 역시 오늘 할 일이 고갈랐어요. 그래서 할 거 없어가지고 지금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체크인을 했고요. 이렇게 실라스테이 체크인하니까 이렇게 곰돌이도 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만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주 살면서 자주 갔던 곳, 좋아했던 곳 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해서 조용한 곳 위주로만 다닐 거예요. 처음에 제주 와서 왔던 카페가 있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를 못 마실 것 같아요. 테라스에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다 밖에서 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안에서 먹겠습니다. 역세가 예뻐가지고 제주 살면서 한 번도 안 와봐서 오늘 와봤거든요. 근데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뭔가 쓸쓸해. 쓸쓸해요. 뭔가 그만큼 진짜 뭔가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상군부리 갔다가 이제 깜깜해지려고 해서 렌트카 반납하고 저녁 먹고 숙소 가서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오늘 구독자 1000명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